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 8,500여 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았젠 허엠수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광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요자기 4.3 중앙위원 회의를 열한 그네 희생자 79명광 유족 8,500여 명을 추가로 인정하였수다. 유족 10명은 공부상 관계가 확인되지 않연에 인정받지 못하여진 고람수다.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자 12명 중 10명은 군사재판관 일반재판을 받당 복역하거나 형무소 이송 도중 탈출해난 생존 희생자로 확인이 되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너문해부터 추가 인정된 희생자광 유족은 13,000여 명으로 늘어나신 디양 신고 접수된 7,700여 명은 안적고장 결정하지 못하였쟁 고람신계 마심. 제주관광공사가 시내 면세점을 철수시킬 거랜 고람수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걷는 걸 보난 공사 재정 안정을 위하여 만성 적자인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고 면세 영업 인력과 마케팅 비용을 지정 면세점에 집중하겠 허염수다. 시내 면세점 직원들 중 정규직 20명은 지정 면세점이나 마케팅 부서로 재배치하고 파견직 8명은 해당 브랜드 업체로 돌려보낼 거랜 고람신계 마심. 공사는 면세사업 특허 완료 기간인 2021년 전고장 관련 내용을 관세청에 통보할 거랜 고람수다. 제주시 도두동의 제주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담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자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뚫는 기본계획과 입찰란에서 작성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수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대화 사업의 첫 공식 절차로 이 보고서에는 내년 8월 거장 기초자료 분석과 신기술 도입, 경호곡 운영관리 방안을 담을 거랜 고람수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 고장 사업비 3,800억 원을 투입하여 호를 하수처리 물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하수처리 공정도 완전 지하화로 추진할 거래는 염수다. 신제주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주국제공항 우회도로가 내년 1월 개통할 거래는 염수다. 제주시는 제주공항과 오일시장을 이어주는 우회도로 2.2km를 착공 2년 7개월 만인 내년 1월 완공할 거랜 고람수다. 경험인 제주시 신광사거리광 신제주 입구 교차로 일대 교통난도 헛설은 완화될 것 닮은 게 마심. 경원디 제주시 도평광 광영소시 2단계 도로 개설 사업은 예산 확보가 늦어진 근에 오는 2021년이나 되어서 착공할 것 담땡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광 세외수익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24명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직광 게시판에 공개하였쟁 고람수다. 이번이 공개된 명단은 1년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인 소백 9명 가운데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청은에 결정한 거래 허염신계 마심. 제주도는 이들의 맹당 공개뿐 아니라 가택수색과 범칙행위 조사 등 징수활동도 병행헌된 고람수다. 제주교육당국의 보호광 지원 사각지대이신 학교 100개 띠 위기 청소년이 또시 증가허염진 허염수다. 제주도교육청 통계연보에 보나냥 너문의 제주지역 학교 100개 띠 청소년은 171명으로 전년도 137명보다 30명이나 늘어신 게 마심. 제주지역 학교 100개 띠 청소년은 지난 2016년 142명이서 2017년 138명으로 줄었단 근에 너문의 또시 늘어난 거랜 고람수다. 경원디 이들 학교 100개 띠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예산은 2억 1,500여만 원에서 2억 2천여만 원으로 헛설 늘었진 허염수다. 촌대라고 하는 것은 벽과에 딸린 키가 큰 대나무를 말합니다. 표준 말로 하면 참대 또는 왕대가 됩니다. 왜 촘대라고 하나요? 촘대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중에서 진짜 대나무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대를 왕대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큰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촘대가 낚싯대의 뜻으로 쓰이지 않나요? 촘대가 키가 큰 대나무이기 때문에 낚싯대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키가 무려 20m 이상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낚싯대로 쓰면 바다 멀리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참대를 이용해서 낚싯대를 만들고 어린이들은 수리대를 이용해서 낚싯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선 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촘이 무슨 뜻인가요? 촘대의 촘이라고 하는 것은 참말을 촘말 하는 것처럼 진짜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에 사용합니다. 촘깨 그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지역 무형문화재 4개 종목 전승자가 보유자로 인정 고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자기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의 김향옥, 제19호 성읍리 초가장의 홍원표,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매기술의 강경순, 경호고 제2호 영감놀이에는 오춘옥 씨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였으다. 제주도는 경호고 도내 무형문화재 27개 종목 가운데 보유자가 으신 멸치 후리는 노래하고 고소리술, 제주 큰것 등 4개 종목은 보유자를 발굴허캔 고람신계마심. 감귤의 대체 작목으로 육성되는 제주산 레몬이 올리체암으로 출하되었잖아요. 햄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곧는 걸 보나냥 지난 15일 도내 하나로마트에 올리 생산원 레몬 채출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 출하 헐거래 마심게. 올리 출하된 레몬 가격은 너문해강 비스톤 1kg당 6,000원에 형성이 되고 수확량은 너문해보담 5톤이 늘어난 13만 톤 정도 될 거담된 거람수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산 레몬 가격이 수입산 상품보다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 높지만은 신선도과 안정성 면에서 소비자들신들의 막 좋은 반응을 얻엄쨘 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시장서 애려움을 접근은 제주산 광어의 베트남 수출을 확대할 거랜 고람수다. 베트남에 광해를 수출한 건 2015년부터인데 양 베트남 수출에 초매하는 양식어가는 20바티가 넘엄쨘 허염수다. 수출 물량은 2017년 39톤에서 현재는 100톤 정도 될 거담된 허염신계마심. 경호곡 양 요자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 때도 해외 바이어들이 제주산 광어에 막 큰큰한 관심을 보였진 고람수다. 제주도는 현재 인천에 짓는 제주광어 수출거점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민 해외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거담된 허염신계마심.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오크다 펜한들 러십사에. 뱅뱅 돌멍 껀껀 벌르라 요새들아 으흐